내가 자기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어머 어머. 아 너무 좋아. 아 그래? 어. 아 그래? 어. 와. 내 배는 많지 마. 왜? 응? 뭐야? 뭐 작아요? 뭐 쓴 이거 벌칙 수준 아니야? 벌칙 수준인데? 자기야! 어? 자기야! 잘 생각했어? 어. 할 수 있지? 오늘은 뭐든지. 진짜? 오늘은 김성은 데이. 어? 아, 나를 아예 정했어요? 네. 휴가를 받아서 잠깐 오면 너무 짧게 오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 위주로 약간 돌아갔던 것 같아요, 모든 게. 근데 갑자기 휴가가 연장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럴 때. 그동안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서 오늘은 봉사하는 날. 모든 거를 다 해주는 날. 아, 이 사람도 착한 사람이야, 정말. 네, 너무 착해요. 야, 좋은 사람이야? 아니, 그렇게 해줘야지. 육아한다고 힘들었잖아. 그럼요. 그 써놓은 거 다 해주는 거야? 응? 보고 일단. 아니 안 돼, 안 돼. 다 해준다고 하면 줄 거야. 할 수 있는 건. 아니, 다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뭐 이상한 거 시키겠어? 다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야. 나를 사랑하며 할 수 있는 것들. 나를 사랑하며 할 수 있는 것들. 눈빛 좀 부담스러운데요? 아, 저거. 나를 사랑하며 할 수 있는 것들. 해줄까? 다 해줄게, 다 해줄게. 한번 일단 보자. 10개야. 10개야. 어? 10개래, 10개. 발 마사지 후 발 씻겨준 뒤 페디큐어 해주고 발 키스 해주기. 해줄 수 있지? 해줄 수 있어? 발로 시작해서 발로 끝나네. 머리 묶어주고 정수리. 정수리. 아니 꼭 정수리여야 돼. 이마 안 되고 여기 알지? 어 저 저기 로맨틱한 장면만 다 끌어모았네. 맞아요. 어. 걔가 또 뽀뽀 좋아하니까 어. 내 머리 냄새까지 사랑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머리 까맣어? 아니 까맣지. 아, 그래. 내 머리 냄새까지 사랑해줘야지. 아 그래? 어. 아 그래? 어. 와. 내 배는 많지 마. 왜? 거리 두기 해 빨리 저리 가. 싫어. 거리 두기. 일일 애칭 불러주기. 제가 정해놨어. 나 부르고 싶은 거. 나만을 위한 모닝콜 음성 녹음해주기. 내가 그거를 아침마다 들으려고. 프로포즈 했을 때 나왔던 노래 불러주기. 어, 이런 거. 내가 웃을 때까지 코믹 댄스 쳐주기. 아, 이거.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나 이만 제주도 들어갈게. 왜? 안 가도 여자가 됐는데 나 위해서 하루는 써줘야지. 나만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줘. 우선은 1번부터 9번을 다 완벽하게 해내야 10번을 할 수 있어. 자, 1번. 원하는 것부터 해. 발 아니야 우리 이제 그럼 일일 애칭을 불러주기부터 시작을 해서 어. 애칭을 불러서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거지. 아 그래 그래. 그래. 일일 애칭 내 마음에 딱 쏙 들어야 돼. 애칭 그래. 내가 이거 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그냥? 어 그치. 내가 생각을 해서 어. 내가 불러주는 아니, 거야? 그걸로 해. 그걸로 해라 그럼. 애기야 가자. 아 애기야 좋아해요? 애기가 아닌데 어떻게 애기야? 아니 뭐 그러면은 김정은 언니는 애기 언니? 그러네. 사랑이 있어. 야 오늘 김성은 데이. 마사지부터 해주세요. 오케이. 여기다 올릴까? 아 그래 그래. 여기다 올릴까? 어 발 발. 1번부터 간다. 근데 나 사실 알지? 내 아예 제일 컴플렉스가 뭐야, 자기야? 발꼬락. 그치? 엄지 발꼬락. 어? 나 진짜 컴플렉스가 심했거든, 발이 못생겨서. 아니, 발... 아... 아니, 뭐 그렇게 아니, 나쁘지 않은데? 엄지 발꼬락이 되게 커요. 발만 안 이쁜 거잖아요. 아니, 아니. 내가 연애할 때 그랬잖아. 내 엄지 발꼬락까지 사랑해줄 수 있는 남자랑 결혼할 거라고. 내가 진짜 그렇지. 컴플렉스란 말이야. 진짜 보여주기 싫은 틀탄 말이야. 이 와이프 발이 예쁘게 생겼구나. 왜 페디큐어도 예쁘겠구만. 알렉스도 저거 그때 괜히 해가지고 정말. 평생을 평생.
평생을. 발바닥은 알렉스로 했냐고. 더 중요한 건데. 발이 엄청 크네요. 제가 거의 255거든요, 발이. 발 크다. 아니, 키가 있잖아. 아니, 그냥 보니까 발이 기시네. 발이 크시니까 조금 더 차지 있습니다. 차지 있습니다. 조금 더. 박사 돋는 거 싫어가지고. 자. 마사지 엄청 잘할 것 같아. 우와. 아, 발깍지. 그치, 운동선수니까 또 발 마사지 잘할 것 같아. 근데 진짜 자기야, 이렇게 맞아도 시원해. 그치? 와, 너무 피로했나 봐. 피곤하지. 저런 건 안 하지 않아? 그러니까. 야, 저기 눌러주면 좋지. 나 아파요. 아, 너무 아파. 아, 진짜. 아니야, 원래 몸이 안 좋아서 그래, 자기. 진짜 아프다. 아니, 건드리기만 해도 아파. 내가 맨날 쟤 안고 서 있잖아. 그래가지고 하체가 많이 부어. 나 약간 여기 하지정맥도 올려놓은 거 알지, 자기야? 내가 오늘 여기까지 다 풀어줄게. 나 진짜 컴플렉스가 심했거든, 발이 못생겨서. 왜? 뭐가 못생겨? 못생겼잖아. 다 발이 그런 거지, 엄마. 발이 너무 못생겨. 다 이게 또 세월의 흔적이고. 그만큼 또 우리 애들 안고 뛰고 날라댕겼으니 그렇게. 맞아. 올려주시고. 제대로 했어, 제대로. 어머, 아, 진짜 어머. 제대로 잘하네, 이 사람. 오, 진짜 한번 받아보고 싶다. 잘하시네. 전문가인데요? 어? 뭐 남이 남편한테 저런 걸 봤니? 빨간 정렬의 아, 패드야지. 자기야, 내 마음을... 이왕 해주는 거 좀 특별하게 여기다가 내 거라고 써줘. 아~ 좀 과하다. 아, 과하다. 쓰기 힘들어요. 내까. 내까. 원래 조국이 거 쓰고 싶은데 너무 조그마니까 내 거, 내 거. 형 어디 갔어? 내 거. 써주세요. 들어보세요. 이거 올려. 처음 해봤을 거예요 아마. 떨지 말고 잘해야 된다. 되게 어렵게 치른다. 글씨 쓰는 거예요. 아! 대박. 어, 나 안 보고 있어야겠다. 그래, 한숨 자. 알았어. 꼬내는 뭐야, 꼬내는. 내 꼬야, 꼬내잖아, 꼬내. 이게 뭐야, 반대로 썼잖아. 야, 바로 엇갈려봐. 이렇게. 내 꼬. 그리고 이거 반밖에 안 발랐어요. 트렌드. 아, 목이 메네. 야, 글씨 반대로 썼잖아. 멀리서 보면 괜찮아. 자. 알겠어요. 네. 마지막. 마지막. 아, 발뽀뽀. 발뽀뽀? 이게 제가 엄지 발가락에 컴플렉스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엄지 발가락 해주세요. 할 수 있어? 내가 자기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어머 어머.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와. 나 되게 좋아하네. 어 벌써? 어머. 지금도 좋아하세요? 지금도? 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임마 빨리 들어와. 그래. 눈 감았어, 눈 감았어. It's about a love between you and me. You are so. 야, 대단하다 진짜. Beautiful. 내 사랑을 위해. To me. 내 사랑을 위해. You are.
고마워. 아,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장하다, 장하다. 2번. 어, 이건 너무 쉽다. 이거야 뭐. 기습으로 해야 돼요. 내가 예측하지 못할 상황 있잖아요. 알죠? 진짜 기습으로 해야 돼. 기습으로. 뭔가 안아야지 하면서 뭐 할 일에 갑자기 안 있어. 아~ 제가 청소를 좋아하니까. 상황극이 있구나. 어. 그러니까 기습으로 해야 되거든요. 어, 너무 좋아해. 아, 김상우 씨가 너무 좋아해. 저 표정이 너무 좋아해. 좋아하네. 너무 웃겨, 표정. 목절은 그만이에요. 목절은 그만이에요. 아이, 엔지. 목을 왜 졸라요? 아, 제가 연기가 처음이라서. 아, 너무 즐거워 보인다. 그러니까. 근데 진짜 에이. 다 해줬어요. 와. 아, 지쳤네, 지쳤어, 이제. 아우. 아. 나 떨어졌어. 아. 자, 여기까지만 하자. 아니, 하나 더 있어. 아, 마지막에 나왔네. 내가 웃을 때까지 코믹 댄스 쳐주기. 아. 아. 남자들 다 힘들어해. 아. 아니, 이게 아니라. 이건 좀 과했나요? 이건 좀 과했나요? 다 나가 떨어졌네요. 다 나가 떨어졌어. 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어. 하나 아까 가려놓은 거 있잖아. 어. 하나 남았어 지금. 어, 그치? 아 마지막? 어. 마지막 남아있어. 또 남았어. 아 맞네. 아까 마지막 했잖아. 아 맞네. 마지막 미션. 뭐예요? 미션이 그... 뭐였지? 끝까지 짜내는구나. 뭐였지? 뭐야? 안 보여. 애들이랑 야외에서 시간 보내기. 내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자기가 다 예약돼야 돼. 아, 네, 이건 아이들 혼자만의 시간 좀 보내.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아빠로서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 왔습니다 이제. 어, 뭐 등산하는 거야? 깜짝 놀랄 거야, 깜짝. 어? 정말 뭐 있어요? 어디? 뭐가 있을까요? 와, 와, 대박. 야, 우와 여기 이게 있다고? 와. 내가 이걸 진짜 찾아내느라 너무 힘들었어. 대박. 어? 제가 너무 좋아해요. 와. 봐봐, 오빠 따라와봐. 대박! 봤다? 와! 평창인가 봐! 진짜 아, 여기 트럼프로 만들어놨어요. 와! 와, 저기 좋다. 진짜 좋다. 80m나 돼! 와! 어른도 타도 돼요? 네, 돼요. 오, 나 가야 되겠다. 와! 대박! 얘 저거 살까? 와! 야, 빨리 타자, 빨리 타자! 한번 올라가 봐. 한번 올라가 봐. 좀. 자, 일단은 생각보다 높아요. 탈게. 일단 저 먼저 탈게요. 그래. Go! 자, 점. 와. 점. 재밌다. 길어. 꽤나 길어. 어, 그러니까. 속도가 무서워. 좀 무섭다. 우와. 우와! 아니, 사장님이 아주 잘해놓으셨네. 그죠? 꽤나기네. 우와! 재밌어, 이거! 우와! 아, 브라보! 대박! 이거 완전 재밌어. 우와! 너무 시원한 거야. 산속에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태아도 육아 스트레스 다 날라갔어요, 저는. 아, 제가 육아 스트레스가 있죠, 저. 네, 다 날라갔습니다. 이제 경사가 이렇게 크게. 아, 경사가 있어, 네, 이거. 아니요, 그렇게 또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너 수영 잘하잖아. 야, 이거. 네, 얘 가벼워서 가속도가 안 붙지. 그 옆을 잡으니까 멈췄어. 아... 들어가지 말라. 어디 간다고? 와. 어디 간다는 거야? 가보자. 수고. 우와. 그렇죠. 애들은 또 이렇게 이제 앞으로 타죠. 너무 좋아했어요, 태아가. 얘가 몇 번 타고 몇 번을. 네. 태아가 너무 좋아했어요. 얘를 올라가서 하초운 동무 되고 좋네. 엄마!
왜냐면 태아도 저랑만 동생들이랑 여행을 가면 그치. 사실 육아를 많이 했는데 맞아, 맞아. 여기선 제가 진짜 실제로 즐겼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가 동생들 봐주니까. 네, 이건 진짜 몸으로 같이 놀아주는 네. 거잖아. 자, 선아 사랑해! 선아 사랑해! 어? 와, 속도 붙지. 어, 무거워가지고. 진짜 빨라, 진짜 빨라. 야, 진짜 재밌게 논다. 와, 진짜 재밌게 놀아. 자, 수박 먹자. 수박 먹자. 수박. 아빠 손으로 까주세요. 아빠 손으로 까주세요. 어머. 손으로? 아이고 이걸로. 아 근데 칼 없어 진짜 자기야. 진짜? 이걸 해줘. 패. 자. 아빠는 패. 자. 될까? 아 손 부러지는 거 아니지? 자기야 무리하지 마. 야 이거 하면 진짜 멋있지 또 아빠 저거, 멋있게 안 깨져요 저거요? 안 깨져요 안 깨지는데? 안 깨지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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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아, 저 땀땀한 수박이네 알지 짜잔 맛있겠다 진짜 물놀이 후에 먹는 수박이 진짜 맛있거든요 내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우, 수박 좋아하는군요.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었어. 아우. 또 알짜만 먹네. 와. 그래. 아우, 저게 좋지 뭐. 맞아. 그런 맛으로 돌아가지 뭐.